내가 표정 주름을 있는지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네. 방법이 내가 이렇게 눈썹을 들어서 네, 치켜 떴을 때 이마 주름이 생기는지 어우, 많이 생기는데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동환 TV에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자, 바로박이 성형외과의 이유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가 별명 지어드린 거 아십니까? 어떤 별명인가요? 네, 젊음을 찾아준 성형외과 전문의로 별명을 좀 지어드렸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한테 이게 동화를 만들어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젊었을 적 얼굴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가져온 주제가 바로 뭐냐면 정말 이게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바로 이마주름 없애는 방법. 그렇죠. 사실 이 노안의 원흉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마가 얼굴에서 이제 차지하는 면적이 좀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주름이 생기면은 네. 상대적으로 주름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얼굴이 네. 좀 노안처럼 많이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름이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주름을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약간 자글자글하게 잔주름이 잔주름. 생기는 거랑 네. 그리고 표정을 지었을 때 생기는 이제 표정주름. 네. 그다음에 이제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냥 무표정일 때도 생겨있는 그런 깊이 패여있는 고정주름. 고정주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세 가지마다 또 해결 방법이 좀 다르겠군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하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표정주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네. 네. 일단 제일 흔한 건데요. 표정주름은 네. 젊으신 분들도, 20, 30대 분들도, 중장년 분들도 많이 갖고 계신 건데 네. 일단은 내가 표정주름을 있는지 요거를 네.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네. 방법이 내가 이렇게 눈을 치켜 떴을 때 눈썹을 들어서 네, 치켜 떴을 때 이마 주름이 생기는지 어우,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러게요. 이마 네. 표정 주름이 갖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동환 원장님도 갖고 계신 표정 주름이 있는데요. 네. 이게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마를 치켜 뜨게 될 때 눈썹을 들어 올릴 때 작용하는 근육이 여기에 있는 이제 전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네. 얘네들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마에는 이렇게 가로 형태의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마를 안 쓰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이마 근육을 쓰는 사람과 그냥 눈 뜰 때 눈 뜨는 근육으로 편하게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눈 뜨는 근육을 편안하게 뜰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일단 이마를 안 쓰려면 이 전두근을 못 쓰게 딱 손으로 잡아야 되고요. 손을 뭐 손바닥으로 이렇게 넓게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눈을 그냥 편안하게 떴다가 이렇게 치켜 떴다가 이게 눈 뜨는 근육으로만 치켜 떴다 요거를 이렇게 5초간 이렇게 아래 봤다가 이렇게 5초간. 하는 거를 좀 5초간 여러 번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 안 되는데요. 네.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서 위를 보려고 자꾸 이마에 힘이 가요. 그죠. 그래서 조금 도움 되는 거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눈을 치켜 올리면은 그나마 눈 뜨는 근육이 조금 더 작용하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여기 힘을 썼구나. 네, 맞아요. 그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해보니까 느껴지네요. 네. 이거 많이 해보시고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운동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이거를 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전두근의 근육을 억제하는 보톡스를 이제 이마에다가 맞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톡스가 이제 근육을 그런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두근이 상대적으로 덜 움직여서 그런 표정 주름을 덜 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를 맞으면 여기 힘이 안 들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눈을 힘을 줄 수 있겠구나. 네. 자, 그럼 이제 표정 주름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고.
고정주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뭔가요? 고정주름은 네.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패여 있는 주름이 생겨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네. 줄이 가 있는 그게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네. 너무 오래되면 생기는 거죠. 아. 표정주름이. 아. 네네. 있나요? 약간 생길랑 말랑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건, 사실 네. 네. 요 정도까지 되면은 뭐 운동이나 이런 것들로는 이제 해결은 조금 힘드신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보톡스를 같이 맞으시면서 아. 그 패여 있는 부분에다가 필러를 조금씩 놔드리면은 요 패여 있는 거를 해결을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보톡스와 필러를 네. 동시에 사용해서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잔주름 남았는데요. 네, 네. 네. 잔주름은 어떤 주름을 말하는 건가요? 이게 무표정으로 있을 때도 네. 주름이 좀 생겨 있는 거를 좀 자글자글하게 생겨 있는 거를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당연히 콜라겐이 감소를 하면서 그 진피층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잔주름,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탄력 개선을 위해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화장품, 탄력에 개선이 되는 화장품을 써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레티노이드 성분이 있는 거나 네. 아니면 이제 비타민이나 그런 코엔자임 큐텐 같은 그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네. 화장품을 사용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 네. 그다음에 수분크림이나 네. 로션같이 수분 공급에도 힘써주셔야 되고 네. 더 노화가 진행되는 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선크림도 열심히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화장품도 역시 중요하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화장품 갖고만 또 안 되잖아요. 네. 다른 해결 방법, 병원에서 해주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콜라겐이 떨어져서 이제 주름이 네.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콜라겐 주사라고 일컫는 주베룩 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주베룩. 또 연어 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리쥬란 힐러가 네. 얘네들이 들어가면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좀 유도를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또한 이제 다른 시술로는 우리가 써마지 같은 고주파 장비도 도움이 되겠고 티타늄 레이저도 많이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네, 다만 이제 근본적인 원인 해결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눈이 처져서 이게 시야가 답답하니까 계속 이마로 치켜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 이마를 치켜 뜨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진 눈을 해결을 해드려야 되고 네. 이 처진 눈 해결하려면은 이렇게 이마를 다 끌어당기는 이제 뭐 이마 거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눈썹 아래서 자르는 눈썹 파거상. 아니면 이제 늘어진 피부만 쌍꺼풀 라인에서 간단하게 잘라내는 상안검 수술 같은 방법들로 처진 피부를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 성형외과 선생님들 기술이 너무 좋으셔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또 이걸 또 젊음을 찾아주시는군요. 오늘 이마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덕분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